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난 영상에 이어가지고, 예. 레벨, 이제 실행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자, 할 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안부를 전하고요. 이제, 구조. 이제, 이 레벨이 만든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의 폴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단 구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conf 안에 루트 라우트 라우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로 파일이 있습니다. 가지고 경로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앱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컨트롤러? 예, 이게 있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여기 경로 이제 이 라우트에서 이제 설정 파일에서 설정한 경로들을 이제 이 컨트롤러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러에는 이렇게 막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이 저기 설정 파일에서 설정한 것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가지고 어디다가 주냐면은 이제 요앱 폴더 안에는 이제 뷰 폴더가 있어요. 뷰 폴더. 뷰 폴더 안에 이제 HTML들이 있는데 요 HTML들에다가 렌더링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화면을 보여줄지 렌더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level.result라는 값으로 이제 렌더링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요 HTML 파일들은 또 보면은 뭐 이미지들 뭐 그런 거 쓰잖아요. CSS 이미지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요 public 폴더 안에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당장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conf 안에 이 라우트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차피 다시 한번 계속 봅니다. 가지고 컨트롤러 안에 이제 앱 컨트롤러 점 이렇게 있고 뷰스 안에 HTML 파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안에 CSS, 이미지, JS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픈 여기서 오픈 폴더를 해주가지고 어디갔냐? 예, 처음부터 열어야 되네요. 자, 그 코드에는 my 앱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고요. 자, 뭐 가장 먼저 열어야 될게 라우트.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잠깐 설명하자면은 요렇게 순서대로 따라라라라 파라미 그 경로 처리를 하고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져가서 처리하고 지금은 가장 지금 모듈 테스트 여기에 모듈도 불러오고 그다음에 get해서 최상위 경로에 app.index라는 앱 컨트롤러의 인덱스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은 요앱 컨트롤러 이제 이렇게 앱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선언하고요. 가지고 이거는 레벨 컨트롤을 가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라는 이제 메서드를 연결시킨 거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 거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을 시켜주면요. 자, 뷰스 폴더에 앱 폴더가 있죠. 앱 폴더가 있고 요 인덱스 이름에 맞춰가지고 인덱스.html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여기 라우트에서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앱.go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컨트롤러는 이제 이렇게 앱.index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요 앱.index라는 뷰스 폴더에 있는 이제 뷰 파일로 연결시켜 준다. 지금 이런 경로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최상위 경로에 itworks가 뜨는 거죠. itworks, hello world, hello world, itworks를 hello world level로 바꿔주시고요. 자, 저장을 했으니까 새로 고침. 예, hello world 레벨 뜨죠.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라우팅과 파라미터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vel.github.io 매뉴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지금 다 번역 안 했는데, 라우팅이라는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지금 매뉴얼이 있지만, 자, 참고해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따라 쓰다 보면 감이 옵니다. 자,
일단 해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드를 연결해 주고 싶은데 보드가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만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보드 점 인덱스 예,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비슷하게 해서 보드 점 인덱스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컨트롤러 폴더에다가 컨트롤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를 해 주셔 가지고 보드 컨트롤러 .go .go 예. .go 해 주시고요. 앱 .go에 있는 소스들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예. 복붙이고요. 이 부분만 이 앱이라고 된 부분만 보드를 바꿔 줍니다. 완성이죠. 컨트롤러 완성됐고요. 자, 이제 할 일은 뷰 폴더에서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이제 이 보드라는 이름으로 컨트롤러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지금 뷰 폴더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보드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뉴 파일 해 주셔 가지고 자, 요거 index.html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주십니다. 하지만 hello board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index.html 예. 구조는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앱이랑. 근데 약 이름만 조금 틀리게 해준 거죠. 이제 경로 넣어주고요. 예, 지금 이게 1단계 복붙하면서 약간 수정해 본 겁니다. 가지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되었으면은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예, 뜨거운 코드 리로드를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헬로우 보드. 자, 하지만, 자, 이제 동적 파라미터 경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시판을 읽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드 33번, 44번 글, 뭐 이런 식으로 동적인 처리를 줘야 됩니다. 가지고 어떻게 해줄까? 해가지고 라우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는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자 요게 요 세미콜 아니 콜론이죠 콜론 저 콜론이 동적인 키워드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아이디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이디 해주시고 보드 점 리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아 보드도 저 보드 예 보드에서 요걸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보드 점 리드로 이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작업 처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보드 리드라는 인덱스를 아니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이디 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여기다가 또 컨트롤 N 컨트롤 시프트 S 리드.html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예 리드.html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겠죠. 여기에 리드라는 게 있으니까요. 가지고 내용은 지금 인덱스랑 똑같이 하고 이제 게시글 번호만 여기다가 한번 동적으로 한번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ead.html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냥 계속 복붙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지고 11번 예, 게시글 번호 지금 페이지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게 12번을 입력했는데 12번이 뜨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실 거는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뷰 파일로 내용을 넣어줄까. 자, 이제 이렇게 동적인 처리를 했는데 이 컨트롤러의 메소드에서 어떻게 뷰 파일로 이 변수를 전달해줄까.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렌더링 할때 넣어주시고요. 이 HTML 파일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눈치가 감이 오는 게, 아, 이렇게 저거 브라켓인가요? 브라켓을 두번 열어가지고 처리하면은 이제 변수를 처리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서는 변수가 점으로 시작하는데, 점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read.html은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하시면은 리로드가 되면서, 예. 11번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아, 0번? 0번 되나?
1번. 예, 이렇게. 2번.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우팅도 됐고요. 10분이 됐네요. 제가 잠시 쉬고 여기서 게시판 예, 이제 다음번에 할 일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원래 보고 싶은 것은 게시판을 보고 싶은 거죠.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지고 이런 게시판에 있는 것을 일단은 보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가지고 여기는 지금 보드 폴더 인덱스 이제 이거를 이 내용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바꿔줄 거고요. 요 템플릿도 조금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중지할게요.